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절 말씀을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기도 중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단체의 책임자를 만나 자기 의견을 발하였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선교단체 책임자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헌신일이었다 하더라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건강 진단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자세히 진찰을 해보고 다음과 같은 진찰 결과를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젊었는데 생각보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교지에 가면은 1년 정도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건강 가지고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소견을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의사의 자기 건강에 대한 소견을 가지고 선교단체 책임자에게 찾아갔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대로 한다면, 그 의사의 소견대로 한다면 물론 이 젊은 청년은 선교사로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사로서의 그 열정, 헌신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책임자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당신이 선교지에 가서 1년 정도밖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1년 후에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예, 1년만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헌신하면 선교사로 헌신하면 1년 후에 제가 선교지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드디어 그 선교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여러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1년 정도밖에 자기가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글자 그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1년 후면은 이 선교지에서 내가 죽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고 의사의 소견에 1년 정도밖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없다고 했던 이 청년이 그 선교지에서 50년 동안을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집의 일곱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직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겸손의 기둥이라고 했고 우리 지난주에 세 번째 기둥, 인내의 기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환경, 사람, 사건 아래에 서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고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내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격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것에 인내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인내해야 하며 천국을 향한 신앙의 달리기에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내로서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주고 인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내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신앙의 선배 욥과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 하는 것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집의 네 번째 기둥으로 충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충성은 한 가지 일이나 목표를 위해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뜻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가치가 있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흔히 충성하는 사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진실하여 믿을만할 뿐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다면 당연히 일을 시킨 주인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삶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삶, 우리의 변함없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을 때 그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사명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말로 책임감 또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이라는 말하고 책임감 또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책임감 또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책임감 또는 의무감에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사명감은 일을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책임감, 의무감이라는 말과 같을 수 있지만 사명감은 일을 시킨 사람과 자기가 맡은 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느 날 피곤한 날이 특별히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아주 싫어요.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책임감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 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명감에서 한다고 표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명감에 의한 충성이어야지 그것이 책임감에 의한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일,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사명감에서 나온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바로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사명감에서 하는 그 충성에서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뚜렷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사도 바울은 책임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책임의 사람들이 아닌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여러분 충성충자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자, 충자는 어떻게 씁니까? 위에 구에, 그죠? 입구에다 밑에 마음심을 써놓고 위에다 못을 하나 딱 박아버리면 이게 충자가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시죠? 입구에다가 밑에 마음심을 쓰고 그 위에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흔들리지 못하도록 위에서 큰 못을 하나 딱 박아놓는 것이 충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충성은 일을 맡긴 자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충성은 일을 맡긴 자의 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과잉 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잉 충성. 너무 지나치게. 과잉 충성은 일을 맡긴 자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 위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명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일을 맡긴 하나님과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쓰죠. 혼자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임플로이를 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있건 없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묵묵히 최선을 다. 주인이 있을 때나 주인이 없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일하는 임플로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임플로이는 주인이 있으면 잘하는 것 같은데 주인만 눈에 띄지 않으면 그저 매일 놀고 농땡이 부리고 그죠? 대충 적당하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그 임플로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더 향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말없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가 임플로이를 쓰는데도 그렇게 쓰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쓰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주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의 사람에게 하나님도 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영국의 유명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으로 끝나는 존재들이다. 우리 인간은 한 번으로 끝나는 존재들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면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지었다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았다고 해서 잘못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을 다시 돌이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살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 사람 참 잘 삽니다. 그러면 대뜸 뭘 생각합니까? 부자로 생각한다는. 여러분, 잘 사는 것하고 부자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꼭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잘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잘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번으로 끝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충성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최고의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말과 이 가디의 말을 하나로 종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최고의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최고의 충성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뭐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한순간 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지면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살까? 이거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1년을 가치 있게 살고 1년을 가치 있게 살다 보면 한평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일생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이 쉬고 있을 때도 우리는 무엇인가 건설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일생을 편안하게 잘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부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옛날 청교도들이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예일 같은 그런 학교는 이 목회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 이런 쪽의 신학부들이 전부 자유주의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쪽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부가 자유주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있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 복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와서 만든 신학교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의 그 창립 멤버였던 그레샴 메이천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친지, 친구, 제자들, 동료 교수들이 쭉 모여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있었을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러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내게 보이는구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내게 보이는구나.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았던 한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리는구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이 필요성 때문에 만듭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 사명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꼭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되어서 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꼭 하나님의 일, 교회에 관계된 일이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교회 일도 포함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도, 개인적인 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일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가정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 충성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충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성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을 우리는 거룩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고민을 우리는 신선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고민을 우리는 더 슬프게 만들죠. 그렇죠? 부정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안 좋은 고민, 안 좋은 쪽으로의 고민은 하면 할수록 손해지만, 긍정적인 고민, 즐거운 고민, 신선한 고민, 거룩한 고민, 이런 고민은 우리는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과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성을 말할 때 우리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있죠.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거기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온 집에 충성하였는데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모세대로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높이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은 우리들에게 충성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말과 책임감이라는 말은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책임감은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해야 되지만, 사명감은 우리가 맡은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바로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책임감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사도 바울을 책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말이 없습니다. 사명감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충성 충자는 입과 마음의 못지를 하여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음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하며 최선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이든지, 그게 영적인 일이든지 그것이 육적인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이 일을 내게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즐겁게, 거룩하게, 신선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러한 거룩한 고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자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충성된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지혜의 네 번째 기둥, 충성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귀한 삶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하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